예. 왜 검찰과 법원은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한 것인가? 윤희숙 의원 호별 방문 선거법 아, 네. 위반 혐의 무혐의 무혐의. 처분이 나왔어요. 이 기사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선거법상 이렇게 각뭐 집을 직접 방문한다든가 이러면 어떤 그 선물을 주거나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호별 방문을 금지시켰는데 그이 윤희숙 의원이 주민센터를 찾아다니고 여기저기서 그 명함을 나눠주고 그래서 이게 그 호별 방문으로 해갖고 선거법 위반으로 걸렸습니다. 그래서 글로이어스가 제대로 처벌을 해달라고 그렇지 냈었는데 양태종 무혐의 처벌. 군더이어스 변호사가 네. 이거를 찔렀대.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3년. 이게 선례가 있어요. 잠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비교되는 게 최민희 의원님이에요. 맞습니다. 똑같이 최민희 의원님은 유죄를 받아서 피선거권까지 맞아요. 박탈돼서 저희가 급하게 최민희 의원님을 연결해서 아.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분노할 수 있는 네, 그러시겠네요. 최민희 의원님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저기 윤희숙 의원은 호별 방문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기사 보고 네. 사실은 화나셨죠? 오전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았고, 네네. 이렇게 불공정할 수가 있냐. 이게 진짜 불공정한 것이거든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 호별 방문을 금지한 이유는 각 집을 방문해서 표를 매수할 우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제 경우는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방문했는데요. 가보면 네. 공무원들이 최하 한 5명에서 많게는 20명 네.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 제가 방문해서 인사했을 때도 거기에 일반 민원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열린 공간이었단 얘기죠. 예, 그 자유로운 의원님, 마음에.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점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하시다가 선거법 위반이 됐는지 본인도 선거운동 기간 중에 네. 남양주시청 공무원들을 방문했다가 똑같은 이런 호별 방문 선거법 위반으로 혐의를 받아서 유죄가 나서 피선거권이 박탈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 경우 공소유지가 가능했던 게이 호별 방문권 때문입니다. 근데 그 지금 주민센터라서 괜찮다 이런 논리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이든 주민센터든 각 똑같은 공공기관이고요. 네. 그리고 민원실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호별 방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센터 강당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그 경우는 똑같이 호별 방문 금지에 해당되면 똑같이 돼야 되고, 만약에 유니스 구현의 행동이 호별 방문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저 역시 안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연령, 비연령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춘천시장의 경우도 호별 방문과 허위사실 유포가 걸렸는데, 판사가 항소심에서 호별 방문은 처음 지역구에 출마한 경우는 그것을 고려해 선처했다. 이렇게 해서 봐준 거예요. 의원님도 첫 출마 아니었어요? 첫 출마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페북에 공개 질문을 했습니다. 예. 왜 검찰과 법원은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한 것인가? 특히 노태선 판사, 차문호 판사, 조희대 판사, 1심, 2심, 3심 판사들은 왜 내게만 이렇게 가혹했냐라고 판사 복이 공개 없네요. 차문호가 질문했습니다. 있는 거 보니까. 네. 의원님, 저기 명함을 주면은 또 걸리고 안 주면 괜찮다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명함은 제 경우 제가 돌린 게 아니고요. 저는 인사만 하고 갔고, 그 우리 보좌관이 돌린 겁니다. 근데 저희는 누구나 추측하고 있게 그 직전에 뭐 박근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공개하셨잖아요. 그래서 찍히신 거 아니에요? 그 몰래카메라, 제2부속실 그러니까요. 몰래카메라로
제가 공식적으로 박근혜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시켰죠. 그렇게 하셨기 네. 때문에 법원도 괘씸죄에 따라서인지 2심 차문호 판사가 예외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차문호, 보니까 네. 이렇게 된 거고 사실은 지금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야당이 띄우고 있는 스타니까 봐주기로 해서 검찰이 선별적으로 기소 안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는 걸까요? 그러니까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검찰의 권력이 확인되는 것. 중요한 네. 거는 기소조차 안 했다는 것은 아예 무혐의 처리한 거예요. 네, 네 무혐의 처리해 준 건데 기준이 이중잣대라는 겁니다. 그쵸. 예를 들면 똑같은 조건에서 강당에서 명함 돌리거나 이런 분들 중에 기소된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 누구는 기소가 되고 누구는 안 되냐. 이 선택적 기소 이게 진짜 검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공수처가 설치가 돼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못된 그 검찰이 권력을 행사하면 이것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잘못 그래서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의원님 힘내십시오. 예. 아, 저는 진짜 오늘은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어떻게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고 왜 검찰과 사법부는 저를 이렇게 가혹하게 미워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농담을 건네고 싶은데 농담 건네. 네, 어쨌든 우리. 똑같은 어떤 행위를 해도 최민희 의원님에게 법은 너무나 가혹하고 윤희숙이라는 가짜 임차인에게는 너무나도 이 검찰의 기소가 아니 기소조차 하지 않는 의원님 힘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